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변호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했고 수사를 맡은 검찰부터 개혁하라는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제주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명도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의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태가 이미 대통령이 국민들의 모든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청산하죠! 청산하죠!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하고 전국 지검장들도 전원 사퇴해 검찰부터 개혁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제정해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부패검찰 청산위원회와 검찰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검찰의 기소 독점권도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을 공정하게 처벌하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패 정치 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었던 촛불 집회에는 SNS를 통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까지 합류하고 있는 상황. 오는 12일에는 제주에서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비상시국 회의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3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2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화물 과적과 허술한 고정이었는데요. 차량이나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고 운항한 선박들이 이번에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선에 실린 대형 트럭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완전히 넘어집니다. 바닥에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화물선의 컨테이너들은 아예 고정줄 자체도 없습니다. 기름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도 고정줄이나 버팀목 하나 없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이 화물이 좀 많으면 못 묶을 경우가 있어요. 화물은 그날 많이 가야 되는데. 해경이 최근 4개월 동안 제주를 오가는 화물선과 도항선 16척을 단속한 결과 88%인 14척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박줄을 아예 묶지 않는가 하면 규정을 어기고 몇 군데만 묶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허술한 고박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 안에 있던 화물차들이 다 넘어져서 보건소를 상실한 채로 항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혹시나 그 위험물, 인화물 같은 그런 차량들이 넘어져서 그 스파크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경은 화물선 선장인 63살 조모 씨 등 14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화물 고박 문제는 잠시 지켜지는 듯했지만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확장 공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018년 11월까지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2만 8천 제곱미터를 증축하고 보안검색대와 체크인 카운터, 출입국 심사대를 늘리기로 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 계류장 확장과 이중 유도로 설치 등의 2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은 내년 초에 확정해 2020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 수백 톤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제주 도심 한복판 하천의 우수관을 통해 오염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으로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에서 시커먼 오수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1시간 이상 오염수가 배출되면서 적지 않은 양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정화조에서 쌓인 오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오수관이 막히면서 오염수가 우수관으로 넘쳐 흘러든 겁니다.
하천에는 어젯밤부터 흘러나온 오수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악취가 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 오수가 이 내천으로 흐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이 악취가 풍겨서 이거 뭔 물인가 해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사고 원인은 오수관에 나무 판자가 끼어 막혀버렸기 때문. 이 같은 오수관 막힘 사고는 올 들어 70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대형 숙박시설과 음식점,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오수와 함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때라든가 아니면 토사의 유입, 그런 걸로 인한 막힘 사례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관광객도 늘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처리량이 늘었을 걸로. 제주도 내 오수관의 절반 정도는 우수관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오수 유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방지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해양 쓰레기가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는 지난 2012년 4,200톤에서 지난해 11,000톤으로 늘었고 올해는 태풍 자바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284억 원을 들여 해양 쓰레기 수거율을 75%에서 100%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시, 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서로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제주도 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624억 원. 제주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456억 원을 뺀 유치원 학비 168억 원만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학교 증설 예산 등이 늘어나서 누리과정에 투입할 여유가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돼야 합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느라 전국교육청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느냐는 부모들의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한다라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몹시 좀 의아하고. 교육위원들은 올해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조정해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치원이 맡아야 될 부분을 또 어린이집이 상당 부분 맡았던 것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든 또 도하고 협상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소 야대로 바뀐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거리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대정농협이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정농협은 지난 2012년 한진해운 회사채 40억 원 상당을 매입했지만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절반인 20억 원을 손실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농협 측은 의결사항이 아닌 실적 보고사항이라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족 자원 고갈과 고령화 등으로 어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가의 과세 부담은 농가보다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강원용동 박은지 기자입니다. 그물 손질이 한창인 항포구. 최근 도루묵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조금 트이고 있지만 여름철 어획량이 없어 거의 작업을 못하다시피 하면서 대출 이자 갚기도 팍팍합니다. 물가재미.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뭐 크게 돈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안 나지, 꽁치 안 나지. 그러니까 점점 할 게 없는 거야.
자원 고갈과 고령화, 시장 개방 등으로 어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과세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논밭에서 작물을 생산해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고 축산업도 일정 이하 규모는 비과세인 반면 어업은 비과세 한도가 연간 3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또 농가는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어가는 전혀 없고 양식시설 등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이나 전기요금 등의 지원도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가의 평균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세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농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1차 산업 간의 불평등한 과세 체계는 우리 어업 경쟁력을 상당히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어촌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소득 재고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인 과세 불평등을 우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13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지역도 낮부터는 추위가 완전히 물러나겠고요. 남부지역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한낮에는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의 기온 10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와 산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적도 포근한 날씨 속에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일요일엔 모레는 밤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198제곱미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20점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폐수 배출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선기관장 50살 남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8월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폐수 40리터가 흘러나오자 이를 확인하던 서귀포해경 소속 이모 경장에게 망치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9호로 국내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인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이달 안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뒤 다음 달 토끼섬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토끼섬 주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이른바 슈퍼문을 맞아 제주 지역 해수면이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14일 슈퍼문이 뜬 뒤 15일과 16일 사이 제주 지역 해수면이 최고 3m 16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중순에도 해수면이 3m 6cm까지 높아져 해안 저지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